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테라 M이라는 게임인데 굉장히 여러 뭐랄까 말이 많죠. 여러 뭐 저도 글도 보고 이래저래 써 있길래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임인 줄 알았는데 3개월 전에 나왔다고 그래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소리가 없네요. 소리가 없네요. 이런 게임 처음 보네요. 처음 보는 정도 아니고 소리가 없어요. 일단 뭐 들어가 보죠. 내가 아직 안 들어가서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받은 직후에 이 화면으로 넘어와 있었고요. 뭐 스타트를 클릭하면 되겠죠? 닉네임을 만드세요. 아, 이 닉네임 만들려고? 저는 제 닉으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 소리가 없어요. 클릭하는 소리가 방금 나오는데. 아, 있네. 참고로 저는 녹스라는 앱플레이어 VT 설정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리니지 에볼루션을 했는데 그때는 캐릭터가 다 나왔어요. 이게 사양에도 높고 뭐 녹스로 안 돌아갈 정도로 사양이 높다거나 뭐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던가. 그래도 해보긴 해야죠. 자, 스카이림 모드 잘못 깔면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성별이 따로 직업별로 정해져 있네. 성별이 뭐 설정을 해서 거기서 뭐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건술사면은 소러커면은 뭐 여캐고 여기면 뭐 얘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게 뭐죠 이게? 악마 같은 거겠죠? 창기사? 아 창기사. 듀쿠몬 같이 생겼죠? 아 너무 좀 뚱뚱하다. 나 창기사는 좀 해보고 싶었는데. 게임을 찾아보니까 방패가 몸보다 작네요. 약간 마음에 안 드네요. 양손검, 연금술사, 연금술사는 적들을 괴롭힌다. 어떻게 싸운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법 기술을 이용한 이용 아 마법 기술 다 나오네. 여기 써있 공격력, 방어력, 체력 위주고 얘는 좀 탱커. 밸런스적인 건 없네요. 극단적으로 공격, 물리 공격이 아니면 마법 공격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얘는 공격력이 왜 이렇게 높냐? 활을 이용한 강력한 공격으로 먼 거리에 있는 적을 제압할 수 있다. 분모를 잃었다. 아, 리나. 얘가 그 엘린이죠? 사제. 진짜 중간이 없네. 다 공격이나 마법 공격 쪽으로 특화되어 있네. 저는 물리 공격이 좋으니까. 둘중 하나 할 건데. 와, 이거, 얘가 너무 구린 거 아니야? 너무 공격력 낮은데? 다른 직업 위해서?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뭔 소리야? 됐고. 고민된다. 뭘로 하지? 나 무조건 인간을 하는 편이니까 인간으로 하죠. 무사네요, 직업이 근데. 생긴 거 보면은 무슨 기사라던가 뭐, 광전사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뭐야? 이런 거 됐고, 사실 얼굴이 안 보이는 마당에 이런 거 설정해서 뭐 하겠습니까? 시작을 하죠. 스킬 정보 뭐야? 아, 이렇게 있다? 네,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자, 시작하죠. 레인돌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좀 노래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3개월 전에 나온 게임이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근데 별점이 무려 4.3이나 돼요. 굉장히 높은 거죠? 영상이 약간 좀 뚜둑뚜둑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국립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하기 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잠깐만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여 아, 그런 거예요? 인류들이 자만으로 방치한 근데 이거 이 영상이 왜 이렇게 원형의 끊기죠? 자원을 제국의 심장을 도려내기 위한 우리들의 도시를 세울 이거 녹스가 문제가 것이며, 있는 건지, 게임이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가 후세에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 전달될지 리니지 에볼루션이랑 다크 어벤져 2를 하지만 돌렸을 때는 크게 문제 없었거든요. 약간 좀 지금부터 들려줄 이 최신 독립군들의 게임이라서 이야기가 녹스가 아직 적응이 안 되나 보네요. 지금 세계관 설명이 나왔는데 제가 떠들어서 잘 모르셨을 텐데 뭐 거인이랑 싸운다고 합니다. 뭐 되게 게임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들어가서 보죠. 화면이 독립군의 기지.
내 야맹증이 좀 있는데 그래서 안 보이는 건가요? 저 이거 봤는데 좀 오래 걸려서 더 해보겠습니다. 아, 에, 에. 할가드님, 제국군이에요. 저들은. 얘 보인다, 얘 보인다. 왜 여명의 정원에 있는 것이지? 저기 보세요, 제국군과 싸우고 있는 분이. 데이터가 덜 다운됐다고요? 사실 제가 이거를 다운로드를 걸어놓고 인터넷 웹서핑 하느라고 못 보긴 했는데. 아 보이네. 이제 조금씩 보이나 보네요. 시간이 지나면 나오나 보네요. 그래서 보죠. 오늘 굉장히 게임이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나오죠 색깔이. 그리고 자동으로 싸우네요. 저 마우스 손을 대고 있지 않아요. 마이크만 붙잡고 있습니다. 요즘 게임은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하게 누구라도 손쉽게 할 수 있게 나오죠. 얘가 악당이 아니라 좋은 애구나. 몬스터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이름과 독립군이 되기 위해 온 것을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독립군이 되기 위해 온 거고. 아스키아를 찾고 있는 것 같으니까 모두 없애버려야 된다. 근데 저는 의외로 기사 같은 거는 흑기사 같은 거 좋아합니다. 검은색 기사 멋있잖아요. 괜찮네요. 좀 더 보죠. 택배 왔다. 아, 두고 가겠지. 자, 제후군 시체를 찾아가는. 자동으로 이게 되네요. 원래 퀘스트 받는 것까지 막 이렇게 클릭을 따로 해줘야 되는데 아주 편하게 돼 있네요. 저는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저 이렇게 보면서 그냥 혼자 떠드는 게임 좋아합니다. 떠드는데 집중하고 싶어요. 내가 손을 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알아서 제 분신이 지금 흔적도 찾고 편하게 플레이하고 있죠. 아 맞다, 요즘 게임은 이렇게 여기 제 마우스 보이시죠? 마우스를 뭐 그림 같은 거 씌워야 되나? 눈에 띄게 전투력이 나옵니다. 저번에 했던 리니지도 나왔는데 8500으로 나오네요. 나오고요. 이건 뭐죠? 뭐 번쩍였던 것 같은데? 무기도 없는 젊은 아가씨가 왜 여기? 이놈아, 여기서 대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반응이 없으신데요? 어딜 다치신 걸까요? 두려워하라. 신을 죽이는 신 티투스가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얼굴 가려놓으니까 더 분위기 있지 않나요? 진짜 의문스럽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얘가 좀 많이 의문스럽긴 한데 뭐 적절하네요. 자 보죠. 더빙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내 귀가 잘못된 거죠? 아까 더빙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랑 싸워서 이긴 애들의 자식이 있는데 걔네랑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러는데. 더빙 안 되게 섞여 있어요. 다 됐으면 좀 힘들었겠지. 검게 안 나와요. 뭐 어때요? 검을 수도 있죠, 게임이. 모처럼이고 하니까 요즘 제가 너무 밝은 게임만 했는데 가끔 이렇게 어두운 게임도 하면서 눈이 안 아파서 좋네요, 그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그림자 퀴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실루엣 같은 걸 보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가 그 여자애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이즈를 보니까. 뭐 싸우고 있는 건데 큰 거랑 싸우고 있죠? 휴먼적 여성을 도와야 된다. 영을 움직일 수 있는 가상패드입니다. 공격 버튼이 있고. 자, 이거는 앱 플레이어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보죠. 앱 플레이어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지금 이거 두 개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아 이거는 저장하고 없애겠습니다. 안 보이게 거슬리네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왔다 갔다 안 되나? 아 이렇게야? 아 진짜 그러면은 WASD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이거랑 이거 가자. 이러면은 어 됐어 됐다 됐다 간다 간다. 아 안 보여 안 보여. 뒤졌어 지. 좋아. 아 이거 빨간 거 피하면 되죠. 빨간 거가 보이면 돼요. 피하는 거 보이면 됩니다. 딱히 몬스터 생긴 궁금하지 않아.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겠죠 뭐. 이런 게임류는 자. 아야 막고 있는 거야? 어 온다 온다 온다. 어떻게 어떻게 뛰는 거 없어? 아, 잡았습니다. 얘가 대장이라고 그러고, 아, 얘가 여자구나. 무업지대, 아, 이거 완전 전체 이용가용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아, 생각해보니까. 예? 네? 이 가슴이랑 엉덩이를 완전히 가려지고, 후방주의 없이 할 수 있는 게임. 요즘 게임, 너무 그냥 넘겨버렸는데 그러니까 뭐 이동하면 싸우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좀 미연시처럼 대화가 맞는 거겠죠. 자 보상 받고요 이동합니다. 가죠. 어떻게 뭐 뛴다거나 구른다거나 그런 개념의 게임은 아닌가? 그냥 걸어가야 되나? 걷는... 이렇게 무거운 거 입고 어떻게 뛰겠어. 오신 것을 환영해요. 어, 더빙 나오죠. 아스키아가 어디 있다는 거야? 옷을 입으면 옷은 보이는데 얘는 검게 나오죠, 전체가. 이 말은 얘가 전부 벗고 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길이 열릴 것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애도 요소를 전부 없앤. 근데 제가 유튜브의 영상에 지금 디지몬 게임도 굉장히 많이 핫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유입도 많을 텐데 이렇게 전체 이용가로 플레이해야죠. 어! 화면이 밝아졌어요. 남들은 다 알록달록한 캐릭터 하는데 나는 이렇게 강해 보이는 딥다크한 캐릭터 하고 얼마나 아, 다 아실 것 같네. 뭐 좋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이니까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깔끔하고 등에 맨 검이 그 다크소울2의 그레이트소드라던가 그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가치가 쓰는 드래곤슬레이어 같은 느낌으로 아주 투박하고 튼튼해 보이네요. 자 어디로 가는 거죠 근데? 누르면 되나? 아 자동으로 가는구나? 마이크만 잡고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 감정 표현도 있네요. 아유 얼굴로만 표현하면 감정이 안 느껴질까봐 이렇게 전신으로 오열을 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화도 한번 내보죠. 화가 아니라 거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좋습니다. 웃어보죠. 아 허파에 구멍 뚫린 소리 좋습니다. 부끄러워해보죠. 편도통이 온 듯한 표현인 것 같은데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자 신나보죠. 아 보고 싶지 않네요. 가죠. 어, 벌, 아, 계속 좋아하고 있어. 저 보니까 보노보노에 나오는 그 너구리 생각난다. 말도 탈 수 있네. 어, 얘도 뿔 달린 애다. 있잖아요.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옛날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되게 강한 애들은 그림자로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등장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맵도 이제 다 밝아졌고 캐릭터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저번에 다크 어벤져처럼 투명 인간으로 안 나오는 것만으로 다행히 생각합니다. 뭐라고 자꾸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것만 읽으면 두 줄로 이렇게 짧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러 가서 독립군의 일원이 된다. 독립군에 가입을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업적도 달성시켜주고 화면 터치하면은 완료되고 이제 가죠. 만날 사람도 있으니 같이 간다. 채팅이고 인벤토리 우편 추적 취소 카메라 파티 이벤트 보이스톡. 제가 이 게임 봤는데 걸린 것보다 솔직히 더 하고 싶거든요. 조금만 더 해보죠. 팔가두는 아 인간인 인간이겠지. 인간도 뿔이 달려 있네. 인간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두개골에 이렇게 나 있나 보네. 도난해 있나 보네요. 보안 책임자인 불가메시라고 한다. 다바님 밑에서 전투 작전 지휘하고 있지. 원래 이렇게 싱글 게임 같은 데서 이런 애들 나오면은 얘가 뭔 짓을 한다거나 뭐 스토리가 있다거나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캐릭터 설명이 나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어차피 나중에 또 볼 일도 없을 것 같고. 레벨을 증개할 때마다 스킬을 습득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죠? 평타잖아. 아, 평타들이 강화가 되네요. 4회 공격마다 타격 물리 공격 60% FPL을 주면서 2회 사격은 80% FPL을 준다. 그러니까 본래 평타가 100% FPL을 준다면 얘는 60%만 주는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밸런스 조절해서 때린다는 거죠. 전투력 33 올라갑니다. 전투력 8500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추가 효과 포인트는 구매를 할 수 있다. 잠깐만 이게 뭔 와우 스킬 포인트를 캐시로 구매를 하는 전대민문의 참신한 게임이네요. 대단하죠? 자 그럼 이동을 해보죠. 아스키아의 결계 강화 가죠. 기억에 남을 수 있겠다 이거. 이 정도면은 연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이랍니다. 어떤 같아요? 아, 참, 엽기적으로 생겼네요. 자 내 소개를 해주네 이 엘리니가. 엘리니가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따라온다는 설정인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류 게임이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 캐릭터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던전 앤 파이트 보면은 걔네가 다 있잖아요. 뭐 건어 기검제 생긴 게 있잖아. 기본 베이스가 그런 식으로 기본 베이스가 지금 여기 이름이 뭐였죠? 레인으로 설정이 돼 있네요. 근데 보통 레인으로 설정이 돼 있어도 내 이름이 먼저 뜰 텐데 이건 게임은 신기한 게 레인이라고 이름이 뜨고 가로치고 내 이름이 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냥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 거대 보스도 있다 그랬거든요. 어둠의 세계로 가네요. 엄니 멧돼지. 아 몬스터는 또 다 나오네. 거대 몬스터 같은 거 없나? 오, 아, 내가 안 눌렀는데 내가 누군 거 아니에요? 자동 잘 때리네요. 아 여기 보고 있으면은 아직 사냥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옆에 보면 체력이 있죠. 체력바가 있는데 아래 8360이라고 나오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설마 내 체력이 800인데 만화통이 8000이라는 건 아니겠죠? 이게 뭐죠? 내 한번 능력치를 한번 볼까? 아 아직 못 찍는다. 아, 저기 내 능력치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회전배기 아니 저 아, 일단은 뭐 이게 뭐야? 아 나무 정령이야? 어 좋아요. 지금이 12시 20분이니까 하나 1시간 2시간 아, 천천히 좀 보죠. 자 레벨이
1 올랐는데 체력 200 정도 올라갔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정령님이 특이하게 생겼다. 굉장히 좋은 종강사 뭐 어쩌고저쩌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싸워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경험치 17,000 준 것 같은데 33% 올라갔네요. 경험치 상한이 어떻게 적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MP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뭐지? 이게 모이면 스킬 같은 거 쓰나 본데. 아이고. 아이고. 됐다. 결계 강화. 얼마 전에 그 리니지 무과금 유저들이 몇백 명 모여서 막 헤비 유저들이랑 공성전에서 이겼다는 거를 인터넷 짤을 봤거든요. 이거 진짜인가요? 그 게임 그러면은 좋은데 사서 소용없겠다. 아 하긴 숫자 차이 혼자서 막 몇십 명을 이길 정도면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숫자로 이겼다는 게 대단하다. 직시 이동하려면은 루비를 써라. 아 그렇군요. 한번 해보죠. 아 직시 이동하려면 100이 들어간다고? 아 내가 100개를 갖고 있다고 여기서 하나를 써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100개를 써야 되니까 표시가 된 거군요. 친절해요. 좋아요. 아주. 자 맵이 되게 에 모바일 게임 치고 정말 잘 나와 있네요. 예. 자 그러면은 그만할까요? 할 만큼 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볼까? 뭐야 독립군 보급 체제. 연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이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나오네 하나하나. 조금 더 보죠. 대장간 내 검이구나. 악령의 대검이야? 아 같은 걸 집어넣어야지 나온다. 레벨업. 아 이렇게? 과금러가 120여억 맞아야 열방. 어 그러면은 그렇게 뭐 차이가 크진 않네요. 그렇게까지 크진 않네요. 다크소울보다는 차이가 좀 큰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올리는 맛이 나긴 하겠네. 너무 확 세지면 또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이거 장착하면 되나? 무기마다 이렇게 레벨이 돼 있어요. 기존의 그 강화에서 1강 2강 올라간 형식이 아니라 레벨링을 통해서 강화지는 형식이고요. 굳이 나누자면은 핵앤슬래시류 게임 있잖아요. 그 원래부터 능력치가 정해져 있는 그런 류의 게임에 이렇게 레벨을 부여해서 강화 요소가 들어간 이런 식의 게임인 것 같네요. 두세 병 맞을 거 열 방 맞아 죽는다. 열 방이면 차이가 크긴 하겠네요. 예, 이게 숫자로 써놓으니까 막상 그렇게 안 커 보이긴 하는데 한 페이지 익숙하지 않잖아. 넓은 곳을 다 돌아볼 수 없으니 여기서 오래 있어 물어볼 거야. 레벨 막 올라가네? 그니까 지금 있는 마을이 쉽게 말해 시작의 마을 같은 거고요. 여기서부터 같은데 시작의 마을은 모든 직업이 다 똑같진 않나? 여기 인간밖에 없네. 괴물이 없네. 괴물은 사람들이 안에서 없는 건가? 어쨌든 이동합니다. 자 보죠. 야, 얘 데미지가 그 괴물보다 거의 두 배는 쓰던 것 같은데 이게 오래 걸리는 거 보면은 이게 창단에는 하루 쟁일 때려야겠다. 뭐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퀘스트 보상이 자꾸 들어와요. 포퍼리건 마음에 안 들어. 항상 일거리를 만든 놈들이야. 아 저기 건설사인가 보다. 이거 보니까 그 레전드 곡괭인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 해서 시커먼 거? 이렇게 아래에 미터 써져 있고요. 얼마 남았는지. 근데 저기 미터인가? 한 걸음에 1미터씩 뛰는 건가? 마카롱. 이름이 마카롱이네.
두꺼비구나. 나 햄스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긴 애들. 두꺼비 처리하자. 잡아먹히면은 물어볼 수 없으니까. 자, 처리하러 가네요. 혼자서. 좋아요. 아, 스킬이 생겼습니다. 회전백이라고 하는 스킬인데요. 이미 썼네요. 언제 썼대? 네, 그렇다고 합니다. 보죠. 지금 쏘고 있는 건 누군가요? 아, 얘가 쓰는 거구나. 클레어 에스텔 얘가 쓰나 보네. 포포리는 무서우면 기억이 더 안 나는 생물이다롱. 좋다롱. 여기서 두꺼비 혈 좀 구해달라옹. 무슨요? 아, 이런 식으로 재료를 구해오게 합니다. 이게 MMORPG의 특징이죠. 플레이어가 이렇게 몬스터 죽이고 그 신체 일부를 이렇게 잘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바치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도움을 주고 봉사를 하고 다음 지역에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봉사를 해요. 또 몬스터를 이렇게 죽이고 신체 일부를 절단해서 가져와서 사체 일부를 잘라와서 다시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이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아마 이제 이런 식의 사냥 퀘스트가 반복일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봤으면은 이 게임의 모든 컨텐츠를 다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테라 M이었고요. 귀여운 캐릭터랑 남자다운 아주 악마적인 거대하고 뿔 달린 화려한 캐릭터도 있고 모바일 게임 중 굉장히 좋은 그래픽에 자동 전투까지 달려있는 아주 잘 만든 게임이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만 뿅!